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동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금리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금리 불확실성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뭐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금리의 움직임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물가와 관련해서 지표들은 좀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2월 ISM 제조업 지수 가운데서 이제 가격 지수라든가 또 이제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소비자 물가 쪽에서의 어떤 잠재적인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임대료 지수라든가 또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든가 이런 쪽은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지난 그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조금 시장에 우려를 자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향후에 한 1, 2개월 내로 소비자 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는가. 다시금 네. 소비자 물가의 어떤 그 둔화세가 조금 더 확대되는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모든 지금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의 확대의 시작은 미국 경기 예상보다 좋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안도 이전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먼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을 가장 괴롭히는 좀 악재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물가가 정말 끈질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시장은 이미 뭐 이제 이런 그 물가의 하락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그 연준의 어떤 정책 변화 이 정도까지 네. 다 이제 시장에서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너무 앞서 나갔다에 대한 지금 좀 반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연준하고 시장이 어떤 통화 정책 사이의 간극은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이제 시장도 단순히 뭐 3월에 이제 한 번 더 금리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요인들 시장에서 좀 소화를 해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동안 좀 FOMC 결과를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만 해석했던 시장이 조금씩 이제 어떤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이러한 국면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을 해본다면은 이제 앞으로 다가온 3월 FOMC라든가 또 이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라든가 이런 일련의 이벤트에 대해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나서 뭔가 네. 좀 방향성이 다시 좀 결정이 되고 좀 이제 불확실성의 완화도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보다 또 하나 시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 제조업 경기의 반등입니다. 이 지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선행 지수가 좀 저점을 잡고 조금 이제 그 반등세에 접어드는 그런 모양을 연출하고 있고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조업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는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발표될 예정인 CPI나 FOMC 회의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양회가 개막됐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리커창 총리의 이제 마지막 그 발표였는데 이제 네. 그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였는데 이제 그 5%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5%에서 6% 정도의 바운더리에서 그 이제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예상치의 가장 하단부에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성장 목표치가 결정이 돼 설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처음 발표하기 시작한 게 1994년부터인데 가장 낮은 수치예요.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5.5%를 발표했었는데 그거보다 낮은 수치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목표 설정에 대해서
올해는 경제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한 부양책을 가지고 경기를 급하게 띄우기보다는 안정 속에서 좀 발전을 추구하겠다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이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배경에는 역시 작년에 5.5%를 전망을 했는데 이게 뭐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3%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이제 그 이런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이제 본격적인 첫 해인데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뭔가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네. 차라리 목표치를 낮게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꼭 달성을 하는 이런 높게 모습이 잡았다가 그렇죠. 실패하느니 그렇죠. 낮게 잡아서 성공을 하자. 맞습니다. 이제 네네. 그런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좀 전망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었지만은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 지표들을 보면 뭐 제조업 PMI, 비제조 PMI 전부 이제 동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모멘텀의 정상 수순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뭔가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간다면은 작년 말에 이제 경제 공작회에서도 주창했듯이 뭔가 이제 그 내수 쪽에서의 어떤 그런 강한 좀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향후 소비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에서의 강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쪽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이제 이 중국 경기 모멘텀 강화와 관련해서 이제 위안화라든가 신용 스프레드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둔화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올해는 계속해서 이 중국을 계속해서 좀 중심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정책이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갈 것으로 전망을 해주시면서 소비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나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이제 그 주말 쪽에 주말로 가면서 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 그 이전에 이제 이미 좀 어제 뉴욕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에서 반영이 좀 된 것 같은데 사실 파월 의장의 이제 그 반기 통화정책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상원하고 하원 7일하고 8일 날 이제 출석해서 보고를 하는데 결국 이제 뭐 여기서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오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결국 그 파월 의장이 지금 기존의 어떤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그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이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좀 여기서 뭔가 힌트가 나오기를 시장에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뭔가 좀 이제 그 인플레 완화에 대한 어떤 시사 발언이 나오면은 호재로 작용하겠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시장이 또 한 번 더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월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1월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스탠스라든가 어떤 연준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사실 2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사실 전망치만 놓고 보면은 비농업 고용이 한 22만 5천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고용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임금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에도 이제 한 4.7%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고용 지표 자체의 둔화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지만은 역시 임금 상승률이 좀 꺾일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고용 보고서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임금 상승률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망을 조금 더 마무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뭐 지수보다는 아무래도 아직도 이 종목 중심의 순환매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시장은 뭐 계속해서 순환매 흐름, 종목 장세의 흐름이 연장이 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지수가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800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오히려 지금 고점을 좀 경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네. 있다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장의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이제 로봇 AI,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어떤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는 주도업종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뭔가 이제 지수 플레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이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모멘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 중심의 장세 상대적으로 어떤 이런 그 테마나 업종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연장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이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순환매가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